JTBC 예능 전문 MC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장성규. 장성규는 2019년 4월 JTBC를 퇴사하며 프리랜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프리 선언 이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타는 러브콜을 받았으며 마이리틀 텔레비전 V2에 고정 출연을 하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장성규 하면 떠오를 법한 웹 예능 워크맨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재치있는 입담으로 보여주며 많은 커뮤니티를 장악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많은 핫한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하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장성규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불어난 인기만큼 논란도 피해갈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합니다. 17일 방송인 장성규는 MBC4U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라디오에서는 과로 공백을 채우는 퀴즈를 마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퀴즈의 문제는 단체가 흩어짐, 흩어지게 함,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해체였는데요. 문제는 장성규가 두 음절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프트펑크가 28년 만에 땡땡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인기도 데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아이즈원도 온라인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땡땡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유를 떠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라며 빈칸에 땡땡을 정답의 힌트라고 칭했습니다. 퀴즈를 푸는 동안 다프트펑크의 겟럭키 그리고 아이즈원의 라비앙로즈 두 곡을 듣겠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접한 아이즈원 팬들은 내 가수가 해체한다는 소식이 가벼운 일이냐며 아이즈원에 대한 배려도 없고 팬에 대한 배려도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팬은 장성규에게 직접 장문의 DM을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즈원 팬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다. 팬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럴 수 없다 라며 실망이다. 콘서트 때 아이즈원 멤버들이 우는 것만 봤어도 오늘처럼 말 못했을 거다. 아기가 느껴질 정도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인스타 DM은 장성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것입니다. 사과문과 함께 올린 것인데요. 장성규의 인스타그램 사과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디오 DJ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배려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문제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읽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라며 심지어 여러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이 더없이 부끄럽다 라는 심경을 밝힌 글을 게재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교만한 생각에 취해 있지 않고 늘 깨어있는 그리고 사려 깊은 DJ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라고 마무리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사과문에도 선 넘는 악플이 계속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가 개념을 조금이라도 장착한 땡땡이면 대본일지언정 해체라는 단어를 쉽게 안 꺼냈겠지. 더군다나 같이 방송도 했다는 땡땡이가 참 너야 관심도 없었지만 소속사에게 일방적으로 해체 발표한 덕에 힘든 아이즈원 멤버나 팬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수를 꽂는구나. 네 가족도 해체될 날만 기다리겠다 라며 장성규를 경멸하는 듯한 악플도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는 악플들이 빗발치자 장성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가족까지 건드린 건 선 넘었다 라는 반응과 조금만 신중했으면 됐을 것을 작가도 생각이 짧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방송인인 만큼 항시 발언에 앞서 신중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선 넘는 악플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만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